지방의 한 작은 목욕탕에 매일같이 모여 수다를 떠는 세 여성이 있습니다. 서진 씨와 선영 씨, 그리고 목욕탕 사장 혜정 씨인데요. 안녕하세요. 어, 자기 왔어? 아이, 뭘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? 아, 언니들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. 엄마, 또 선물이다. 어머, 어머, 이거 명품백 아니야? 명품백 쓰고 갈 데도 없는데 뭐. 언니, 그럼 이거 내가 가져. 야, 이, 이건 아니고. 저 그럼 갈아입을게요. 어? 주연 씨가 평소에도 언니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자주 하는 모양이군요. 야, 부잣집 며느리라 갈리기 달리다. 통도 크고. 돈 자랑도 거지거지로 한다. 아니, 부잣집 며느리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? 아이고, 언니.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. 씀씀이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만 주연 씨 부잣집 며느리였군요. 언니, 수진 언니. 어, 들어갈게. 내 거야. 알았어. 규현 씨의 호출에 탕 안으로 향하는 서진 씨. 아유, 아유, 아유. 자기는 때도 잘 미고 마사지도 너무 시원해. 예? 어, 어랍쇼?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규현 씨가 손님이 아니라 새 신사였단 말입니까?